안녕하세요. 향로복농원입니다. 네, 오늘은 10월달 벌써 16일 정도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, 강원도 인제지방, 그쪽에서는 이제 마늘 심을 준비, 요거를 좀 해야 됩니다. 올해도 향로복농원에서는 한 150평 정도 이렇게 마늘 심을 건데, 다음 주 한 10월 21일 정도에 마늘 심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마늘을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심다 보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서 이런 마늘 파종기, 한솜 파종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제조가 뭐 필드 하트 농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개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게 그래도 가장 마늘 심는데 적당할까 싶어가지고 요거를 샀는데, 일단은 뭐 다른 종자 파종기처럼 그거하고는 뭐 형상이 비슷한 거고, 진짜 요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다음 주에 마늘을 심을 때 좀 한번 사용해 볼 예정인데,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끝에가 이렇게 좀 되어 있어 가지고, 그리고 스프링도 달려져 있고, 요게 이쪽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열리는, 그래서 요거를 마늘 구멍 마늘 구멍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고 요 손잡이를 이렇게 쫙 벌린 다음에 요 위에서 요 위에다가 마늘을 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반드시 요 밑으로다가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마늘이 떨어지는 요 관이, 이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. 요게 좀 구멍이 상당히 넓으면은 이 마늘이 떨어지면서 옆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이 마음에 드는 게 요거 하나가 더 있네요. 요게 지름이 요게 한 2.5cm 내지 한 3cm?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, 마늘 크기가 그 정도, 길이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요 가운데다 놓게 되면은 마늘이 이 뒤집어지지 않고 바로 똑바로 떨어질 수가 있도록 이렇게 고안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마음에 들고,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품을 보니까 상당히 좀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런 파이프, 스테인리스 파이프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고정시키는 요 새들을 이렇게 해놨고, 이거를 스팟 용접을 해가지고 접착을 했고,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다가 이렇게 요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고정을 해놨네요. 그래서 보시면은 넣고 구멍을 한 7cm 정도 이렇게 넣고 손잡이를 올려서 벌리고 위에서 마늘을 떨겨도 되고, 이렇게 그냥 오므려진 상태에서 마늘을 투입을 하고, 그리고 이렇게 쫙 벌리고 빼주면은 나중에 덮기만 하면 되는 뭐 그런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설명서를 한번 보게 되면, 한솜 파종기, 발명 특허까지 출원했네요. 예. 파종삽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마늘이 뿌리가 요 밑으로다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, 평저 파종삽, 요게 지금 파종삽이 되겠고, 그 다음에 투명한 파종관, 스프링,
무엇보다 여기 뭐한 1kg도 안 되고 600g이라 서서 마늘 파종 하나씩 파종하는데 괜찮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. 다른 기능으로는 이제 종자 파종, 마늘, 참깨, 땅콩 뭐 이런 걸 이제 할수 있다고 하고 비료도 넣어줄 수 있고 소형 육엿 파종, 그러니까 모종 같은 경우에를 파종할 때 좋을 것 같은데 파, 양파, 뭐 들깨. 들깨는 좀 관이 좀 작아서 잘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데 고추는 좀뭐 힘들 것 같고 파하고 양파 요게 좀 괜찮아 보이네요. 들깨 글쎄요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진짜 뭐 단순한 요런 도구인데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은 어찌 보면은 뭐 그냥 나름대로 나중에 이쪽 손잡이가 용접한 부분이 좀 튼튼하게 좀 되어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정확하게 요 테스트를 좀 해서 심게 되면 조금이라도 허리 아픈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서서 파종을 하나씩 파종하기 때문에 파종 속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파종 속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넣고 이렇게 벌리고 마늘 넣고 빼고 다시 가서 넣고 마늘 넣고 벌리고 뽑아내고 다시 다른 거 다른 구멍에 박아서 마늘 넣고 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저희가 한 150평 정도 해서 이게 한 저희가 한 70kg 마늘로 다 해서 70kg니까 한쪽에 5 네. 그러면 이게 얼마죠? 한 14,000주? 14,000개 정도 요거를 심어야 되는데 14,000쪽에 그 마늘을 좀 심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 이틀 아님 3일에 걸쳐서 이렇게 마늘을 심을 건데 좀 편안한 도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일단 요걸 하나 구입을 했고 그래서 차주에 마늘을 심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어느 정도나 효용성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다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향로복농원이었습니다.